네, 오늘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더불어서 이 애플에서도 오늘 주요 일정이 있습니다. 자세하게 만나보시죠. 네, 오늘 밤에는 애플이 이 애플 에어팟 3세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더불어서 이 무손실 음원을 내세운 이 애플 뮤직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간밤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이 무손실 음원을 동일한 가격에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스트리밍 시장에서 이 두 기업이 어떻게 경쟁하는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홈데포 오늘 실적을 발표하고요. 더불어서 월마트도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. 메이시스도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미국의 소비주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인플레이션 신호가 어떻게 잡히는지 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포드 전기차의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.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서 이 포드 전기차는 교통수단의 전환에 있어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한 바 있는데요. 특히나 SK이노베이션이 포드 측에 이 배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한국에서는 크래프톤이 이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사전 예약을 이 받기 시작합니다. 크래프톤 이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좀 형성이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오늘 배당금을 지급합니다. 보통주와 우선주 361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